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 후반 1월 마지막 거래일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우리 시장도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고 뉴욕장도 크게 빠졌고 오늘 지금 보니까 미 선물도 1% 하락이에요.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폭락의 시작입니까? 아유.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게임스탑이나 AMC 엔터라든지 뭐 일부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네. 미증 시가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특히나 뭐 지출이라든지 소득이나 이런 것도 잘 나오면서 낙폭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약보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때부터 갑자기 빠졌어요. 그러면서 2%가 빠졌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보면 이 시기에 그 프랑스 쪽에서 프랑스 국경 폐쇄가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국경 폐쇄를 발표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발표 이후에 쭉 밀려가지고 2% 넘게 급락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스탑 이슈로 인한 변동성 확대 영향도 좀 있었지만 그 프랑스 이슈도 컸었다. 그다음에 또두 번째는 그 존슨앤존슨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뭐 계속 추적을 했었던 그 백신이었었는데요. 근데 DNA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와 비해서 변이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안전성이 상당히 좋죠. 대신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그 냉장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동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나온 걸 보면 미국에서는 72%, 그다음에 이제 저쪽 남아공 쪽은 이제 57%인가요? 뭐 너무 그 그게 줄었어요. 그게 항체 형성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예방률. 항체 형성률이라기보다는 가짜 약이랑 뭐 주사를 해가지고 그 비율을 따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래도 일단은 우리 독감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독감이 보통 40에서 60%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뭐 80%, 90%뭐 이렇게 90%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존슨앤존슨가 밀렸어요. 근데 밀렸는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 내로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 그다음에 노바백스가 또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거의 약9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 방식은 이제 생산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접종 시기가 지연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게또 노바백스 백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좀 기대가 좀 있었지만 일단은 뭐 존슨앤존슨 하락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프랑스 때문에 그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주목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일단은 그 게임스탑이나 AMC 엔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매도 이슈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에요. 대형 기술주들이 급락을 합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왜 급락을 했냐면 얘네들 초반에 보시면 그 이게 애플인데 이때쯤 돼가지고 그 앨런 재무장관 이제 발언이 좀 있었잖아요. 그 발언을 통해서 규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후로 미룰 거다라고 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한9%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쯤 돼가지고 EU 쪽에서 그 디지털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앨런 연준 의장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사항들. 이유가 또 금요일 날또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정말 좋다. 우리 봄쯤에는 다자간 협약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세금이 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면 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거든요. 실적 둔화 이슈. 그러면서 걔네 그쪽 위주로 해서 많이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고점 대비 한 3에서 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면
GM이라든지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뭐 현상인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 국경 폐쇄라든지 디지털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부킹닷컴이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슬앤조슬 이슈, 그다음에 프랑스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에보트라든지 뭐 이런 그 의료 기기 쪽 같은 경우는 강세를 좀 보이는 점도 특징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거기다 또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그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인 점도 특징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 사실 그 유동성에 의해서 밀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산다 보면 크다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시장이 좀 출렁출렁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내려갔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뭔가 좀 저기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뭐냐면 중국이 인민은행이 최근 들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어요. 네.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춘절을 앞두고 보통 유동성을 푸는데 이례적으로 3일 연속, 물론 이제 금요일날은 좀 풀긴 했지만 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러니까 긴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긴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중국 정부 당국도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불법 자금이라든지 불법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발표를 했고 심천종합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 거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수조사 소식이 또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불법적인 자금들 그다음에 뭐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 의해서 뭐 과도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민은행의 이런 유동성 흡수 자체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들어가는 예전에 2000에서 6000 갈 때 그때 당시 중국의 학교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막 주식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엄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엄브렐러 펀드를 중단시켜버렸거든요. 레버리지 키우는 거 부분들을. 그런 식의 조치가 아니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스탑이라든지 그 AMC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키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레버리지가 그 방향성을 잃고 이런 식의 투기성으로 투기적 거래를 본격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문점을 좀 펼친 점도 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는 게임스탑으로 인해서 뭐 헤지펀드가 어마어마하게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요. 네네. 미국의 헤지펀드들의 전략 자체는 어떠냐면 네이키드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국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기업 가치는 10인데 유동성에 의해서 이게 50, 100 이렇게 갔어. 그러면 기업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국매도로 치거든요. 근데 이런 국매도 전략 많지는 이제 그 헤지펀드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은 어떠냐면 롱숏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큰 피해를 봤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이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할 때 누가 받아줄까요? 개인 투자가들이겠죠. 기관들은 안 받거든요. 이 지금 주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에 의해서 투기적 거래로 인해서 올라갔으면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롯이 개인 투자가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놓고 무슨 이슈 막 거짓말 막 해가지고 폭등시키고 나는 팔고 나오는 주가 주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마지막 바보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 AMC 엔터, AMC 네트워크, 블랙베리 뭐 이렇게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네. 보면 최근 들어서는 계속 다 같이 올라오다가 금요일 날에는 압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게임스탑하고 AMC 엔터만. 근데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식으로 고점이 113%까지 올라갔다가 뭐 67%로 어마어마하긴 하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A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80% 넘게 올라갔다가 53%. 그다음에 그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23% 올라갔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들로 네. 인해서 올라갔던 것들이 일부가 좀 축소가 되고 나머지는 집중 종목이 압축이 되고 있다. 자, 이 말은 이와 관련된 이슈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그동안 이제 밸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시간으로 빠지고 있는 게 이 네. 이슈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추가 부양책 있지 않습니까?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 1.9조 달러 그 이슈가 좀 있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1.9조 달러에서 초당파 의원들과 협상을 함으로 해서 일부 좀 줄어드는 한 1.5조 달러나 뭐 1.4조 달러나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가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 10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그 초당파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 중도파 의원들이 네. 발표한 거에 따르면 거의 뭐 5천억, 6천억 달러, 6천억 달러로 제시했 6천억 달러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이게 불확실성이 갑자기 또 하나가 더 생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부양책이 그 사이에 질질질 그 끌려오던 것도 문제였지만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에 네. 대해서도 시장 부담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줄어들 거다라는 것들은 그 바이든 행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뭐 시장을 급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번 주에 내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1.9조 달러와 관련돼서 그 의회를 통과시킬 거예요. 네. 그 하원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 안건이 그대로 상원으로 가거든요. 그럼 상원으로 가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권을 발표를 해버리면 그냥 민주당 안건대로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합의를 해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좀 일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하원 통과하고 그다음에 상원에서 조정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과 초당파 의원들과 협상을 함으로 해서 1조 달러 이상 규모를 좀 늘리고 2월 달에 빨리 조기에 그 집행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정권이 교체되고 그러면은 허니문 기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도 안 가는지 허니문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게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보면 내년도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중간 선거가 있는데 상원은 지금 5대 5예요.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우위를 보일 때가 약 한 53대 47 정도 네. 되고요. 하원은 공화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그 70% 이상. 그러니까 바이든은 저기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빨리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경제가 정상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조기에 그 부양책을 빨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금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2월달, 3월달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금요일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 미증시가 만약에 한 1% 정도만 하락을 했었다라면 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 1% 이상 상승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그 하락 출발은 뭐 예견돼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이제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결국 미국 그 흐름 자체가 미국 시간에서 물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다음에 외국계 흐름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물량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지난 1월 달 초반부터 이미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11월 달 이후에 급등을 시켰던 헤지펀드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그 흐름이 그 오늘도 좀 격하게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은 약하게 출발을 할 수 있을 때 수급의 저기 그 상황을 좀 보면은 반전을 할 수도 있는 충분하죠. 가능성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정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